디지털디자인 곳의 우디입니다. 오늘은 직캠처럼 한 곳에 얼굴이 고정되는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작업할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바로 가지고 오면 해당 영상 세팅에 맞춰서 컴포지션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이브 유튜브 채널에서 받은 안무 영상 하나를 예제로 사용할게요. 저는 아이브에서 안유진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무튼 트래킹을 사용하면 지금처럼 얼굴이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을 마치 짐벌 사용한 것처럼 얼굴을 따라다니면서 한 곳에 계속 고정시킬 수 있거든요. 일단 영상이 너무 기니까 트래킹 작업할 구간에 마커를 일단 찍어줄게요. 참고로 에펙 환경 설정에서 여기 3D 메뉴에 가면 제일 위쪽에 Use 1, 2, 3, 4 Navigation 어쩌고저쩌고 하는 요 옵션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기본값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요걸 체크 해제해야 마커를 단축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커 단축키는 시프트 1번부터 0번까지고 뭐 한 대충 여기서부터 어디 보자 뭐 한 요쯤부터 시작해서 시프트 1 그리고 한 뭐 여기까지 해볼까요? 여기까지 시프트 2 이렇게 눌러가지고 마커를 찍은 다음에 해당 숫자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트래킹 방법은 엄청 쉽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싶은 구간에 인디케이터 위치시키고 레이어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트래커 패널에 보이는 스테빌라이즈 모션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트랙 포인트라고 네모 도형 두 개가 생기거든요. 일단 너무 작으니까 크기를 이렇게 좀 키워놓고 자 그리고 여기를 잡고 움직이면 화면이 확대되면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안쪽에 있는 요 트랙 포인트는 인물의 눈, 코, 입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맞춰주고 밖에 있는 트랙 포인트는 얼굴을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자 트랙 포인트는 잘 설정했고요. 이제 트래커 패널에 보이는 여기 플레이 버튼 아이콘을 눌러서 트랙 포인트를 추적해 볼게요. 자 보면 이 트랙 포인트가 얼굴 따라서 지금 잘 이동하고 있죠. 이게 영상이나 PC 스펙에 따라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기다리는 것밖엔 답이 없습니다. 쭉 제가 한번 추적해 볼게요. 자 근데 지금 추적하다가 다시 멈춰 볼게요. 추적하다가 제가 이렇게 얼굴을 뒤로 돌렸을 때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잃었죠. 이게 색상 정보를 가지고 추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땐 U 눌러서 키프레임을 다 펼쳐 볼게요. 자 그리고 잘못된 구간으로 자 이동을 해서 지금 대충 한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동했으면 자 여기 뒤쪽 키프레임은 다 잡아가지고 삭제를 그냥 시켜 버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화면 확대해가지고 수동으로 맞추는 겁니다. 인디케이터 살짝 이동해서 자 트랙 포인트 이쪽으로 이동해주고 또 살짝 이동해서 자 이쯤으로 이렇게 이동해주고 또 살짝 이동해서 이쯤에 이동시켜주고 또 살짝 이동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얼굴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요거 재생 버튼 눌러서 추적하면 이렇게 잘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추적이 끝났으면 트래커 패널에 있는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고 XY축 확인한 뒤 OK를 눌러야 이게 마무리가 돼요. 이제 확인해 보면 자 얼굴을 고정시키기 위해 영상이 이게 통째로 왔다갔다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블랙 구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뭐 단순히 영상 크기를 키우면 돼요. 하지만 직캠 영상은 뭔가 가로보다는 이게 세로 영상의 느낌이 더 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K 사이즈를 세로 숏폼 형태인 1080x1920으로 바꿔줄게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면 지금 화면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블랙 구간은 안 생기거든요. 그래도 지금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스케일을 살짝 좀 키워주도록 할게요. 스케일 좀 키워주고 그 다음에 통째로 이렇게 이동도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고정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내보낼 구간을 마커 찍어뒀으니까 1번 누르고 B, 2번 누르고 E, 컨트롤 시프트 슬러시 그리고 포맷 설정하고 내보낼 위치 정해준 다음에 저장하고 자 여기 렌더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얼굴 고정된 직캠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트래킹을 활용해 얼굴이 고정되는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이게 말이 뭐 얼굴이지 뭐든 트랙 포인트만 넣으면 추적할 수 있으니까 재밌게 활용해 보세요. 그럼 오늘도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마따 구독!